이중기 씨 가족의 밥상이 이렇게 풍부한 고섬유식으로 바뀌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1년 전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이중기 씨는 갑자기 심장 박동이 멎으며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었다. 심폐소생술로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들어간 지 한 10분에서 2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이제 심장이 멎었어요. 멎어서 소생술을 한 10분 정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근데 참 다행이다 싶었고, 이제 다시 이렇게 그 노력을 하다 보면은 더 좋아지겠거니 하고 이제 이 살아 준 자체가 저는 감사했죠. 큰 혈관이네. 그게 불가다리. 심장으로 연결된 큰 혈관이 막히며 심장 전체가 갑자기 기능을 멈춰버리는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스텐트 시술로 막힌 혈관을 넓혀주긴 했지만 현재 이중기 씨의 심장 기능은 예전의 절반 수준이다. 상태를 다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새 아이와 아내를 영영 다시 보지 못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여보. 그날 이후 이중기 씨에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저녁마다 이어지는 술자리는 사라지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예전엔 입에도 대지 않던 과일 역시 이젠 매일 챙겨 먹고 있다. 이런 식생활이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돼서다. 많이 쉬어. 관상동맥 질환의 1차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더불어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지방식이나 또 고당분식이는 관상동맥 혈관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고식이섬유로 식습관을 바꾼다면 혈관의 병을 일으킬 수 있는 1차적인 원인 요소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의학 전문지는 섬유질을 섭취할 때마다 심장 발작은 물론 심장병 사망률이 감소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식이섬유는 어떻게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그 비밀을 수용성 식이섬유에서 찾는다. 식이섬유라고 하면 흔히 식물의 질긴 부분부터 떠올리지만 그것은 보통 불용성 식이섬유다. 물에 녹아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식이섬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다. 식이섬유의 종류는 수용성과 불용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데요. 국물에 많이 들어있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주로 소화기 계통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콩이나 과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막고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심장병 발생 위험을 낮추는 음식으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을 권하고 있다.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에 심장병 예방 A등급 표시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심장병을 예방한다고 알려진 수용성 식이섬유란 어떤 모습일까? 제작팀은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먼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레몬을 잘게 분쇄시켜 섞은 후 원심 분리기를 거쳤다. 이때 아래에 가라앉은 것이 불용성 식이섬유. 위에 물과 함께 녹아있는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다. 물에 녹은 식이섬유만을 따로 분리해 시료를 첨가한 후 수용성 식이섬유의 모습을 자세히 지켜봤다. 시간이 지나자 하얀 실타래 모양으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이곳 연구실에서는 수용성 식이섬유 추출물을 이용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다. 연구팀은 세 그룹의 쥐들에게
8주간 각각 다른 양의 수용성 식이섬유를 사료와 함께 먹였다. 그리고 쥐들의 혈액 속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사료에 5%씩 수용성 식이섬유를 섞어 먹은 쥐들의 경우 심장병 위험 인자인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모두 유의하게 감소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우리의 간에서 생성되는 콜레스테롤은 담즙산의 원료가 된다. 보통 담즙산은 대장에서 재흡수되는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때 담즙산에 달라붙어 담즙산을 몸 밖으로 배설시킨다. 그러면 우리 몸은 부족해진 담즙을 만들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더 소비하게 되고 그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게 된다. 식이섬유는 장 내에서 수세미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장 내에 들어온 그 장 내용물들을 희석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장벽과 접촉해서 흡수율이 올라가는 걸 좀 막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당분도 좀 적게 늦게 흡수시키고요. 지질도 좀 적게 흡수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는 거고요.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그 심순환계 질환에 좋은 예방 효과를 갖기 때문에 앞으로 식이섬유를 섭취하실 때 불용성 식이섬유소도 섭취하시지만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좀 많은 그러한 식품을 섭취하시면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하루 대변량은 약 400g으로 서유럽인들에 비해서 무려 4배나 많다고 합니다. 억센 풀과 뿌리, 과일과 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즐겨 먹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대변량이 많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대장암 발병이 거의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영양학회지에는 충격적인 논문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경우 대장암 발병률이 무려 60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인데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이들이 섭취한 음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서구식 식습관으로 인해 섬유소 섭취는 줄어들고 반대로 설탕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고지방 식품의 섭취가 급격히 늘었던 것이죠. 이같이 식이섬유가 사라진 식습관은 심장병, 당뇨, 대장암과 같은 서구형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미용사 일로 바쁜 김진아 씨. 제 시간에 식사 한번 하기가 어렵다는 그녀는 최근 체중이 10kg 가까이 늘어났다. 이곳에서 함께 일하는 박주숙 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식사 때를 놓친 두 사람은 당장의 허기짐을 과자나 빵으로 대신하는가 하면 뒤늦게 챙겨 먹는 식사 역시 배달이 가능한 간단한 음식들로 해결한다. 어디에도 섬유질은 찾아볼 수 없는 기름진 음식들 뿐이다. 그냥 바쁠 때는 시켜 먹게 되면은 뭐 짜장면이나 아니면 부대찌개 종류 뭐 이런 거 돈가스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자주 시켜 먹죠. 예. 평소에 육식하고 채식 한 7대 3 정도요? 어느 게 제일 고기가 7이고 채소가 3. 별명이 인간 여자 강호동. 그러니까 아침부터 고기 좋아해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고기. 아침에 어떤 고기를 드세요? 아침에는 삼겹살. 점심에는 닭도리탕. 저녁에는 돼지갈비, 야식으로는 치킨. 우리의 평소 식생활도 두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고지방, 고칼로리 위주의 서구식 식단이 우리의 식탁을 채운 지는 이미 오래다. 제작팀은 평소 육식 위주의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를 선호한다는 6명의 지원자를 받아 이들의 식단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아니 상추쌈을 싸면 고기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네. 우리는 예를 들어 회를 먹거나 고기를 먹거나 그냥 거의 상추를 안 써요. 이 중에서 자주 즐겨 드시는 식품들을 한 세 가지 정도만 골라보시겠어요? 고기?
빵.